반갑습니다. 호주에서 운동하는 남자 베니킴입니다. 저번 화이트벨트 노기 주짓수 경기 리뷰에 이은 이번엔 도복을 입고 하는 주짓수 시합 경기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력 관련해서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 도복이 소요롤, 비싼 도복을 입고 있어서 살짝 쫄아섰습니다. 먼저 이 친구가 가드를 당기고 스파이더 가드를 잡았어요. 먼저 다리를 죽여주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액션을 안 취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다리를 넘겨서 오모플라타가 들어왔는데 어이 와이랍니까 와이랍니까 넘기고 있었는데 오모플라타를 제가 걸릴 것 같지는 않아서 차분하게 제가 가드 상태로 들어가서 경기를 계속했습니다. 일단 이전에 뺏겼더라고. 점수 제가 잘 몰라서 점수가 뺏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핑 동작이 살짝 있었지만 다시 돌려서 X 가드 스윕. 와, 꼭 해보고 싶었던 X 가드 스윕을 성공. 사실 이 X 가드 스윕을 성공했을 때 저 목표가 달성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해놓은 기술 몇 개를 이행을 하면은 사실 성공적인 시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다가 기회가 있길래 보우 앤 에로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저 도복을 잡아서 당겨놨습니다. 목 뒤로. 그리고 이제 다리만 패스가 되면은 충분히 서브미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넘긴 상태에서 보다가 저도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하다가 누우면서 보우 앤 에로우를 당겨봤는데 탭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승리를 서브미션으로.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이 친구는 제가 저번에 노기에서 진 경험이 있는데 사그랄이더라고요. 저는 그랄이 없는데 상당히 부러우면서도 살짝 경계를 했습니다. 테이크다운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저번에도 2점 차이로 이 친구한테 테이크다운을 당해서 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앵클픽으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다리를 일자로 놔두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가드 그라운드 움직임에서는 이 친구가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다리를 올리고 밀고 당기고 하는데 저도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이 친구도 딱히 뭐 대단한 뭔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앵클락도 들어오죠. 하지만 앵클락은 저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평생 해왔기 때문에 발목이 유연하지. 여기서 일어나면은 2점이 생기는 줄 몰랐는데 2점이 왔다갔다. 저도 앵클락을 하려고 하다가 이 친구가 일어났고 하지만 또 제가 저는 하고 싶었던 게 있죠. 여기서 X가드 스윕. 아, 제가 해보고 싶었던 두 번째 싱글 X X가드 두 번째 스윕을 성공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저희가 점수를 2점씩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래서 4-4 동점 상황입니다. 점수 확인을 이때쯤에 살짝 했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 친구 힘도 좋고 해서 그런가 다시 클로즈 카드에서 경기를 재개했습니다. 이 친구가 반대쪽 팔을 세우면서 스윕을 노려오길래 무게를 앞쪽으로 실어주면서 경계를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클로즈 가드 깨는 방법 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클로즈 가드가 다리가 저보다 길고 하체 힘이 좋은 친구들한테 잡히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MMA에서 배운 다게스탄 그립을 잡고 패스를 해보려고 했어요. 뒤쪽으로 팔을 잡아보려고 했죠. 무조건 겨드랑이. 여기서 사실 탑에서 클로즈 가드를 깨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밀고 당기고 거의 뭐 술 취한 아저씨 두 명 싸우는 것처럼 이씨만 내가 안 와!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드가 풀렸을 때는 재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안 했네요. 계속 하는 이제 클로즈 가드를 깨기 위한 묶여있는 다리를 풀어야지 제가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벽하고 너무 가까워지니까 심판님이 다시 말려서 중간으로 이동을 시켜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뭔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잡고 흔들고 깨려고 일어나려고 다 일어나려고 상대방 팔을 컨트롤하면서 다리를 이때 살짝 풀렸습니다. 살짝 풀려서 제가 이제 가드를 패스해보려고 하다가 친구가 스탠딩으로 와서 스탠딩에 상당히 자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언덕을 잡고도 경계를 많이 하면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중요한 소중한 시간을 보호하기 위한 빨리 감기. 자, 여기서 테이크다운을 당하면은 제가 2점을 뺏기기 때문에 어떡하지 하다가 공격적인 자세 가드풀 당기기 상태에서 여기서 트라이앵글을 잡았는데 이 친구가 바로 포스처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서브미션을 완성시키지 못하실 것 같아서 재빠르게 풀고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다른 것 자 이번에 교본 경기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라쏘 가드 상대방의 팔을 제 다리와 엮어서 이렇게 잡아놓는 하려고 하다가 패스 당할 뻔했죠 방금 다리를 넘겨서 패스를 당하진 않았지만 라쏘 가드가 꼭 해보고 싶었어요. 라쏘 가드로 뭔가 수입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라쏘 가드로 상대방을 잡아놓고 싶었어요. 라쏘 가드 수입하는 방법 유튜브 가서 찾아봐야겠네요. 물어봐야 되겠네 누구한테 코치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친구가 프레임을 잡고 넘어오려고 하지만 안 되지. 전 태권도 했기 때문에 어디서 본 고고 플라타 이런 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저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니란 건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40초 점수 따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한쪽 라쏘 잡고 한쪽 스파이더 잡고 시간 뺏기 살짝 일어나서 다리 한번 당겨 물려다가 아직 이 친구가 힘이 남아 있구나 아직 하면 안 되구나 라쏘에 가둬놔야겠다. 시간 조금 남았을 때 어떻게 해봐야겠다 하고 있다가 이 친구 살짝 힘이 빠졌길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갑자기 일어나서 다리 잡아당겨.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 빨리 감기. 이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을 가져가면서 제가 승리를 했습니다. 2점 차이로. 자, 세 번째 경기 들어갑니다. 세 번째 경기 친구도 친구도 4그랄이더라고요. 다들 왜 그렇게 그랄이 많은지 시작하자마자 갓 땡기길래 니컷 해보려고 하다가 이 친구가 일어나서 패스 당했죠. 패스 당했죠. 스윕 당했죠. 2점 뺏겼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2점을 뺏기는지 자꾸 가면 안 돼. 그런데 다리를 끌어올려서 트라이앵글에 친구를 가둬놨습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목을 세우기 전에 제가 먼저 당겨서 제 트라이앵글 안에 꾸준하게 가둬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팔을 제대로 된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팔꿈치를 중간에 전화받듯이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빼야 되나 잡아서 빼야 되나 다리에는 잡혀있는데 확실히 제 그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제 다리가 풀릴 것 같진 않은데 하다가 이 친구가 누워버리더라고요. 누워버리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지 누워버렸는데 아직도 전화받듯이 팔꿈치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 상태에서 아메리카나 아니면 키락 이런 게 될 것 같다고 살짝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팔꿈치를 대고 밀었어요. 이렇게 그냥 팔꿈치 대고 그냥 키락 같은 포지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힘있게 밀면은 이 팔꿈치가 꽤 아플 텐데 하면서 제가 그냥 밑으로 밀었어요. 키락 팔꿈치를 반대쪽으로 옆으로 전화받는 자세를 하면서 숨을 계속 쉬고 있길래 그래서 탭을 받아냈는데 트라이앵글도 받아낸 게 아니고 키락 포지션이죠. 아메리카나 포지션으로 밀어서 상대방 어깨에 들어간 서브미션이었습니다. 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넣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위한 빨리 갑니다. 네 번째 경기 들어갑니다. 자, 이 경기 친구가 이 친구도 그랄이 꽤 많네요. 그랄이 많았는데 친구는 서브미션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전 경기에도 서브미션으로 많은 상대방들을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짓도 하고 굉장히 유쾌한 친구였습니다. 유쾌한 친구 경기 중에 약간 제 집중력을 전 집중을 원래 못하는데 집중력을 빼기 위한 근데 바로 가드를 당기면서 서브미션을 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립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노력했고, 여기서도 또 클로즈 가드에 잡혀있죠. 저 놔두면은 뭔가 계속 할 것 같은 느낌에서 뭔가 저도 예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구가 몸이 좀 엉켰죠. 와이벨트 몸 엉키기, 다리 한쪽을 컨트롤하면서 자꾸 니 슬라이드, 니 컷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다리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리를 어떻게 하려고 점프, 좀 더 멋있게 이 점프 좀 더 멋있게 옆돌기 싹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멋이 안 나는 점프였습니다. 여기서 살짝 몸이 엉킨 상태에서 백이 잡힐 뻔 하다가 다시 몸을 돌려놓는 베니킹. 클로즈 가드에서 참 할 게 없어요. 제가 뭘 해야 될지, 클로즈 가드를 깨고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서브미션을 당할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다리는 계속 올라오고 압박하고. 다음에 서브미션 클로즈 가드를 깨고 아니면 클로즈 가드 안에서 할 수 있는 서브미션 이런 걸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 가드를 열길래 다리를 넘어가려고 하다가 뒤에서 뭔가 이 친구 또 뭐 한다 하면서 제가 몸통을 세워버렸습니다. 안 걸리기 위해서 안바가 살짝 얕게 들어왔는데 걸릴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일어나서 가드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계속 가드 패스를 성공을 못하고 이때 옆에 벽이 없었으면 살짝 누르면서 다리를 살짝 엉덩이 탁 옆으로 움직이면서 할 법한데 약간 아쉬웠어요. 살짝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트라이앵글이 들어올 것 같았기 때문에 머리를 계속 저기다가 유지를 안 시키고 압박을 가져갔습니다. 너무 지치더라고요. 클로즈 가드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각. 자, 다시 클로즈 가드에서 시작합니다. 클로즈 가드에서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깨려고 힘을 너무 많이 뺐던 것 같아요. 기주지수는 너무 어려워. 길을 잡아당기면서 여기서 살짝 다리가 풀렸길래 옆으로 점프하고 여기서 점수를 유지했었어야 되는데 옆으로 계속 돌면서 사이드 컨트롤을 잡거나 아니면은 저 올라오는 다리를 확실하게 막아서 섹시한 엉덩이 과시하면서 클로즈 가드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자, 여기서 친구가 루프 초크를 한번 시도를 했죠. 이때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이 경기는 제가 루프 초크로 탭아웃을 하면서 졌습니다. 루프 초크가 뭔지 몰랐어요 이때는. 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제가 몰라도 운 좋게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하고 계속 클로즈 가드에 갇혀있는데 여전히 저는 뭘 할지 모릅니다. 이 친구는 여기서 클로즈 가드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기 살짝 풀리면은 제가 이렇게 돌아서 뭐 하려고 하고 압박을 주고 패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민하게 팍팍팍 촥촥촥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이제 루프 초크가 들어갔죠. 루프 초크가 들어간 상태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하, 초크가 들어왔는데 뭔지 모르겠구나 하고 탭아웃을 해서 지는 경기입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약간 비겁한 변명을 하자면 이번 경기 전날에 여자친구 아기 레시가드 촬영기를 한다고 좀 도와준다고 피로도가 조금 있었다는 점. 조금. 어찌됐든 이렇게 2등으로 제 첫 번째 기 주짓수 시합이 마무리됐습니다. 굉장히 유쾌했고 1등한 저 친구는 다음에 뒤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대!